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녹화방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다시피, 요거를 지금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두와 찐빵입니다, 여러분들. 자, 만두를 제가 한 팩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만두 종류는 지금 네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두 종류는 지금 네 가지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드세요, 시청자분들. 만두 드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 만두. 한번 다 배웠고요. 한번 다 배웠습니다. 자, 또 한편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만두. 자, 요거는 김치만두입니다. 김치만두. 자, 이제 김치만두로 또 여러분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세요. 김치만두. 김치. 아유, 매워. 아, 이건 맵습니다. 김치 매운 또. 김치만두 좀 맵습니다. 아따, 김치만두가 굉장히 매꾸라 했네요. 요거 자체는 굉장히 맵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김치만두예요. 김치만두. 와, 아따, 김치에 땡초를 썰어야 했는가?
억수로 맵습니다, 여러분들. 자, 맵은 강제로 조금 이따가 물 요령하고요. 맵은 강제로 조금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 맛을 봐야 되겠네. 또 다른 거 맛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요것도 고기 만듭니다. 요것도 고기 만듭니다. 여보세요. 좋아.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요것도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묵지는 않겠습니다. 아. 아, 맛있다. 아, 여러분들 또 다른 만두로 제가 또 한 가지 됐습니다. 제가 통 만두를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가지를 다 가져왔는데요. 아, 아까 그 김치 만두 여러분들 보시죠? 김치 만두가 너무 맵더라고요. 땡초를 넣고 해서 그런가 김치 만두가 굉장히 맵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뭐 쓰겠습니까? 찐빵입니다. 찐빵, 진짜 찐빵 맛있습니다. 자, 찐빵은 제가 조금 이따 먹기로 하고, 지금 여러 팩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 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만두입니다. 왕만두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만두. 만두 엄청 크죠, 여러분들. 이 집에는 가면은 사람들의 줄을 서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사는데 거의 한 3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거 사는데 그만큼 손님들이 많습니다. 어딨냐고요? 일관 쪽에 가면 다리 있는데 바로 거 있습니다. 역시 무엇이든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있는게 맛있어요.
아까 쇠고기 만두가 제가 한 팩은 다 배웠거든요. 다 배우고 아까 저거 낚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요. 집에서 먹방을 할까 없나 싶어서 그래 내려오는 길에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요거를 샀습니다. 만두를.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먹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팩팩마다 조금씩 한 서너 개서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팩은 다 배한 거고요. 요 팩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짠. 자, 여러분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